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 아플 때 공으로 할수 있는 마사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라크로스 볼 가지고 있는데 테니스 볼 하셔도 돼요. 골프 공은 조금 작고. Okay. Get this. 요게 범칙스거든요. 범이 요렇게 생겼어요. 엉덩이가. 근데 여기가 등뼈고 요쪽은 다리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섹션 나눠서 하나 섹션 하나, 둘, 셋, 요렇게 나눠서 마사지 할 거예요. 엉덩이 머슬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를 요 머슬 결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마사지 할 거예요. Ready? 공 하나 가지고 갈게요. 왼쪽 엉덩이짝 먼저 시작할게요. 볼을 왼쪽 엉덩이 위에, 엉덩이에 있어요, still. 놓고, 머리 내리고, 등뼈 내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에 끼우세요. 손은 엉덩이 옆에다가 놓고, ready? We're gonna massage 옆으로 할 거예요. Like thi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내리세요. 그 엉덩이 마사지 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엉덩이에서 또 조금 더 내리세요. Ready? Going. 8, 7, 6, 5, 4, 3. Oh, why is moving? 2, 1. Excellent. 자, 요 공을 엉덩이 옆에 안쪽에 그 조인트 안에다가 놓고 팔꿈치로 올라오세요. Like this. 그리고 마사지 해야 될 자리를 찾아야 돼요. If you find a good spot, 거기 앉아서 가만히 계세요. 아니면 팬케이크처럼, 아니면 마늘 으깨듯이 옆으로 움직이면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에 뭉쳐져 있는 거를 열 거거든요, 이렇게. 안타이 하는 거예요. 1분에서 5분까지 계셔도 돼요. 한번 가지고 안 없어지니까 계속 하세요. 오케이. 그럼 아들 엉덩이 짝으로 갈 거거든요. Get this. Turn around. 오른쪽 엉덩이 짝에 위에다가 놓고 손은 옆에다가 놓고 오른발을 끼우세요. 이렇게. Ready. 옆으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더 내리고. Read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 조금 내리고. Read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cellent. 또 다시 오른쪽 엉덩이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Okay?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기를 해도 되고. 먼저 찾으세요, 자리를. 엉덩이 아픈 데를. 우후. I got this. 또 다시 여기서 1분에서 다시 5분까지 hanging out 하세요. 여기서. You gotta spend time here. 오호호호호호. Okay? 왜 엉덩이를 마사지를 하느냐? 허리가 아픈데. 왜냐하면 여기가 트리거 포인트예요. 여기 머슬이 어떻게 고기가 잘못돼서 여기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Anyways, we gonna massage the 허리도 할 거거든요. 자, 요게 등뼈면 엉덩이에다가 갈비뼈 이렇게 있거든요. 등뼈 척추 옆에서 6cm 정도에다가 놓고 누우세요. 엉덩이 내리고 손 옆으로 내고. Ready? 숨 쉬면서 몸 옆으로 움직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Like this. 위로 up and down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굴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And 방향 바꿔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Circle 하세요. 거기다가 조금 더 올리세요. 갈비뼈 바로 밑에. Ready?
척추에서 6cm 옆으로. 오케이? 6에서 7cm 옆으로. 레디? 엉덩이 내리고 숨 내쉬고 숨 옆으로 쉴게요. 하나, 둘, 셋, 넷. 위로 up and down. 둘, 셋, 넷. 시계 방향으로 동그라미 만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그라미 만드세요. Excellent. 다시 오른쪽에서 척추 옆으로 가, 척추 옆에서 오른쪽 엉덩이 뼈 바로 위에다 놓고 허리에, 그죠? 아래 등에 엉덩이 내리고 숨 내쉬고 1, 2, 3, 4, up and down. 2, 3, 4, circle 하세요. 2, 3, 4,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 다시 올리고 오른쪽에서 척추에서 옆으로 갈비뼈 바로 밑에, 갈비뼈하고 조금 닿는데 고기가 많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레디, 숨 쉬고 엉덩이 내리고 하, 하나, 둘, 셋, 넷. 위로 up and down, 셋, 넷. 척추, 아니 circle로 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circle 하세요. Excellent. 의자를 가지고 오시든지 카우치 옆으로 오세요. Ready? 다리를 카우치 위에다 올리고 다리를 90도로 만들 거거든요. 직각으로. 오케이? 엉덩이 조금 더 보내고 제일 아픈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허리에, 아랫등에 발 뒤꿈치를 바닥 카우치에다가 누르면서 엉덩이 볼에다가 프레셔를 조금 더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옆으로 움직이세요. Don't do too much. Okay, be gentle. 거기에 inflamed 된 자리를 통증 있는 데를 이렇게 풀어줄 거거든요. 우리 오른쪽에 했어요. 다시 왼쪽으로 갈게요. 갈비뼈 바로 밑에. 척추에서 8cm, 7cm, 6cm 옆으로. 오케이? 뒤꿈치 밑으로 누르세요. 카우치에. 몸 옆으로 움직이고 아래 위로 움직이고 circle 하고. Excellent. 찾아보세요. 아픈 데가 있는지를. 거기에다가 가만히 press를 할 거예요. Again, other side 할게요. Ready? Usually 왼쪽 엉덩이가 더 아프고 오른쪽 허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 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대서 서 있든지 왼쪽 발이 짧든지 이렇거든요. 우야야. 우리 got this. 한 번에 이렇게 안 없어질 거예요. You do it. Okay? And then till you're gonna feel better. 조금 있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Okay? 허리 아픈데 약간 아프기 시작할 때 treat 하세요. 더 나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Okay? Bye!